안녕하세요, 허니블링입니다. 이번에는 한강 차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차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딱 한강뷰가 보이는 곳에 이렇게 차를 후진해서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야경을 또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강에서도 요즘 차박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이 일단 많이 없고 여기는 차를 세울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요 바로 앞은. 그래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 뭔가 캠핑용품 놓기에도 좋고 또 이렇게 뒤에는 한강까지 보이니까 되게 포토스팟으로도 이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강 차박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짐을 모두 뺀 후에 이렇게 씌워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차박 텐트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짱 쉽더라고요. 문을 열고 여기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짱 쉬워. 그리고 그 밑에 이 밑에 거는 이렇게 바퀴. 이렇게 걸면.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홈이 있는데, 이 홈에다가 그냥 걸기만 하면 끝. 우와, 짱 쉬워. 아, 네. 그냥 여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파크닉입니다, 파크닉. 파크닉. 파크닉? 어, 네. 피크닉이 아니고 파크닉? 네. 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걸 원해서. 아, 정말요? 한번 앉아보세요, 안에. 네. 고맙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아, 핸드폰 있으세요? 됐어. 근데 진짜 편해요. 오, 진짜. 그쵸, 엄청 편하죠. 진짜. 어머니랑 아버지 되게 멋있으시다. 어머니가 홍보대사가 되셨어요. 내가 지금 앉아봤잖아. 차박이 아니고 크니까. 이제 하이라이트죠. 이제 조명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해주시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시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조명을 설치했는데 아직은 안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따 저녁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 따뜻해요. 진짜 차 안이 엄청 따뜻해요. 이래서 차박을 하는구나. 진짜 이게 차 안에 히터 틀어놓고 여기 이게 그것도 있거든요. 방충망고. 이걸 해놓으면 겨울에도 너무 따뜻하게 좋을 것 같아요. 따뜻. 승아 씨. 예스. 너무 좋네요. 거기 앉아 있어. 어? 앉아 있어. 안녕해. 카메라 보고. 레디 큐. 오늘은 이렇게 한강 차박까지 찍어봤는데요. 진짜 한강은 역시나 한강이다. 그리고 야경은 또 역시나 야경이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감성 캠핑용품을 한강 와서 하니까 진짜 더 배로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한강 브이로그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반응이 좋다면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차박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Thank you.